일단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2대0으로 좀 깔끔한 경기로 이긴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비교적 무난하게 승리를 챙긴 것 같아서 네, 좋습니다. 연습 과정에서의 변화도 있고 대회에서의 변화도 사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번 패치에 이런저런 너프와 버프들이 있었지만 이제 좀 연습이나 이런 것들 해보면은 그 전에가 너무 좋았던 거고 지금도 충분히 갭이 좁혀진 것뿐이지 그냥 쓸만하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 그래서 미드에서 현재 이전 대회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루시안이 좀더 자주 나오는 것 정도 제외하면은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좀 픽들 간의 그런 간격이 좀 좁혀지고 그냥 뭘 써도 어느 정도는 다 성능들이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패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뭐 트리스타나랑 코르키 이제 럼블 이런 쪽이 되게 너프가 커가지고 이제 너프를 당해가지고 일단 그쪽이 힘이 조금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원딜은 좀 이지리얼 애쉬 뭐 구도 많이 나오면서 좀내 아니면은 그냥 다 없는 구도에서 4호 때막 진이나 미스포춘 이런 거 계속 나오면서 좀 상호작용이 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탑과 바텀에. 사실 이제 이미 골드킹은 거의 확정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아무리 받아도 감흥 없이 이제 게임에 이기고 싶은 게더큰것 같습니다. 사실 이미 제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이제 받으면은 이제 팀원들한테 더 잘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물질적으로 잘해주시나요?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스프링 때랑 많이 비교를 한다면은 팀적인 완성도는 사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게 뭐 이제 개개인의 실력이든 팀 합이든 이제 뭐 제가 보통 한 가지 부분에서 보지 않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제 어떤 기본기적인 부분은 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적인 제가 보통 뭐 표현하는 약간 심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더 천천히 하다 보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점 매긴다면은 평점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. 뭐 어떤 각오로 준비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번에 한번 이번 시즌에 뭐 피나 선수가 아까 뭐 세레떼 쇼다운 그거 보면은 그 3년간 많이 이긴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예 최근에 저희가 이겼었기 때문에 예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 자신감도 꽤나 있는 상태고 잘 이기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하고 있는 게 엄청 좀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한판한판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똑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대로 좀 집중해서 저희 실수 안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아까 말한 팀적인 완성도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좀 이런저런 것들을 좀더 활용해보는 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그게 선수의 실력도 있고 한 선수의 실력으로 있다기보다는 그 선수가 어떤 그런 픽의 중심에서 다른 선수들도 그만큼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이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조금 여러 가지 좀 시도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지금 저희 실력에서는 실화하면서도 어느 정도 승리를 챙겨가려고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제가 작년부터든 그냥 게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작년 형들한테 또 되게 좀 많이 한 거를 이제 배웠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린즈 선수한테 되게 뭐 게임적으로든 많이 배우고 뭐 그런 말하는 화법 같은 것들을 되게 좀 부드럽게
최대한 배우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이제 팀원들한테도 뭔가 최대한 잘 말하려고 하고 게임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좀잘 말하려고 해서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분위기에 좀 취하는 좀 사람이어가지고 네, 분위기에 맞춰서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D플러스 기아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스프링 때는 좀 이길 만한 게임도 많이 졌다고 하면은 이번 서머 때는 그래도 보완해서 좀 이길 만한 게임은 그래도 좀더잘 이기고 그래도 부족한 모습을 조금 더 성장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더 플레이오프 전까지 더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보완하고 잘하는 장점 같은 거는 더 극대화해서 이제 더잘 준비해서 게임 한판한판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잘 준비해서 잘 이기는 쪽으로 그것이 뭐 당장이든 풀업에서든 제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확답은 못 드리겠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잘 해보겠습니다.